두꺼비 신랑과 셋째 딸은 참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두꺼비 신랑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게 됐지. 길을 떠나면서 신랑은 두꺼비 허물을 셋째 딸에게 주었어. 이것을 잘 간직해 두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셋째 딸은 두꺼비 허물을 잘 싸서 저고리 옷걸음에 매달아 두었어. 하루는 언니들이 찾아와서는 두꺼비 허물 좀 보자! 하며 자꾸 졸라대는 거야. 셋째 딸이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막무가내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옷걸음을 끌러 허물을 보여주었지. 그랬더니 언니들은 에이, 더러워! 이런 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부엌 아궁이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셋째 딸은 울면서 허물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재로 변해버렸지 뭐야. 그런데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신랑이 돌아오지 않았어. 셋째 딸은 신랑을 찾아 집을 나섰지. 한참을 가다 보니 개울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하고 계셨어. 할머니! 할머니! 혹시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새 신랑 못 보셨어요?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가르쳐 주지. 셋째 딸은 빨래를 다 해주었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젓가락을 주면서 가다가 개우물이 거꾸로 흐르거든 이 젓가락을 던지렴 하셨어. 개울을 따라가 보니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나왔어. 그래서 그 자리에 젓가락을 던졌더니 그곳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야. 그 구멍으로 내려가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 신랑은 바로 그곳에 있었지. 둘은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어. 그 허물을 태워버렸으니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살려면 호랑이 눈썹 다섯 개가 필요해요. 셋째 딸은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를 만났지. 셋째 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썹 다섯 개를 구해주었지. 셋째 딸은 호랑이 눈썹 다섯 개를 구해가지고 신랑에게 가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대.